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, 제가. 그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5년이 캄캄하겠구나. 남자들을 다루는 데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. 대통령의 여사가 저를 포섭하지 않을까. 그 바보는 그 식인들 하는 꼭 똑같이고.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죠. 제가 지도 마셨는지 안 마시면 이상하니까요. 총사가 여기 바로 보이는군요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개봉은 사실은 극장이나 배급사들이 이 영화를 배급하는 일에 사실은 좀 많은 정치적 이유로 주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봉까지는 시일이 저희도 이제 11월 말, 12월 초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좀 더 편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준비하고 있습니다. 10월 24일까지요? 네, 크라우드 펀딩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. 참여해 주시면 많이 참여해 주시는 만큼 이 영화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네. 채팅창에 보시면 펀딩 사이트 주소가 있고요. 클릭하시고 나서 후원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오마이컴퍼니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영화가 바로 보이고요. 아, 예. 퍼스트 레이디로 검색하셔서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결제 금액대별로 이제 시사회 티켓과 여기 7시간 녹취록 소설 세븐 스캔들 요거를 같이 리워드로 드리니까요. 예. 금액대에 맞게 후원해 주시면. 아, 예. 그러면은 이 펀딩이, 이 크라우드 펀딩이 목표 금액이 그 3천만 원이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24일까지 목표 금액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펀딩은 무산이 됩니다. 아, 펀딩 네. 자체가 무산이 되는 네,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모금 액수가 2,200만 원 정도. 아, 지금 예. 2,200만 원이고 24일까지 네. 800만 원이 더 채워져야 네, 맞습니다. 아, 그 펀딩이 성공을 하고 네. 그 돈을 우리가 수령해서 예, 개봉할 수 있는 거죠? 네, 예, 아, 예.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한 일주일 남았나요? 예, 맞습니다. 예, 일주일 안에 목표 금액 3천만 원에 도달해야 예, 우리가 이 다큐 영화를 개봉할 수 있다고 합니다.